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노트북, 내가 찾고 있는 노트북의 성능 궁금하시다고요? 그럼 잘 오셨습니다. 여기는 말방구 실험실입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 역시 오르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히려 노트북 가격은 할인에 할인을 더해 더 저렴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속적이라 생각이 들지는 않지만 저렴할 때 노트북 하나 정도 구매하는 건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최근 파격 행사를 보이고 있는 게이밍 노트북을 한번 구매해봤습니다. 제가 구매한 가격은 약 84만원, 그런데 한정판으로 11번가에서는 무려 79만원대까지 판매를 했던 바로 기가바이트 게이밍 노트북 G5 모델이 그것입니다. 무려 RTX 3060 그래픽 카드를 탑재했음에도 최저가 79만원에 판매가 된 이번 노트북. 정말 게임이 잘 돌아가긴 할까요? 램은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할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럼 지금부터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고고고! 노트북도 말방구! 자, 오늘 준비한 제품은 앞서 설명해드린 기가바이트 게이밍 노트북 G5 모델이 그것입니다. 원래 정상 판매 가격은 95만 9천원대 제품이지만 할인이 들어간 덕분에 최대 79만원대까지 판매됐던 모델입니다. 지금은 약 84만원 정도의 구매가 가능한데요. 이 가격대에 RTX 3060 모델을 찾는다면 사실상 대적할 제품은 없어 보입니다. 그럼 일단 노트북의 디자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봐왔던 기가바이트의 A시리즈 그리고 G시리즈가 보여준 디자인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상판은 하이글로시 재질의 플라스틱으로 포인트를 준 것은 물론 중앙에는 기가바이트 로고만 깔끔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후면부에 공기 통풍구의 면적이 넓을 뿐만 아니라 배기구도 시원하게 뚫려 있어 공기 흐름이 훌륭해 보이는데요. 제품의 사이즈는 361mm, 258mm, 두께는 27.9mm, 중량은 2.2kg으로 게이밍 노트북답게 휴대보다는 성능의 중심인 제품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노트북의 두뇌는 어떤 게 탑재가 됐을까요? 가격을 낮춘 모델답게 최신 12세대가 아닌 11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가 탑재됐습니다. 6코어 12스레드 최대 4.5GHz를 지원하는 i5-11400H 모델로 최신 고사양 게이밍 노트북과 비교할 수준은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게임을 즐기기에는 부족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기본 스펙 기준 프로세서의 성능을 테스트해봤습니다. 시네벤치 R23을 통해 확인을 해본 결과 멀티코어는 8313점, 싱글코어는 1462점을 보여줬습니다. 이 정도면 최근에 출시한 12세대 인텔 코어 i7-1260P 저전력 프로세서와 비슷한 수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램은 DDR4 3200MHz를 지원하는 8GB 싱글 램으로 구성됐습니다. 물론 추가 슬롯을 지원하는 만큼 게임을 즐기는 유저라면 당연히 램은 듀얼 채널로 업그레이드 해주시는 게 좋겠죠? 저장장치는 PCI NVMe M.2 512GB SSD가 탑재됐습니다. 추가 M.2 슬롯과 함께 SATA 3 슬롯을 지원하는 만큼 확장성도 괜찮았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그래픽 성능 어느 정도일까요? 그래픽 카드는 엔비디아 지포스 RTX 3060 모델이 탑재됐습니다. 기본 8GB 단일 램에서 그래픽 성능을 테스트해봤습니다. 다이렉트X 11 기반의 환경을 테스트할 수 있는 파이어 스트라이크에서는 총점 17,082점, 그래픽 점수는 19,445점을 선보였습니다. 다이렉트X 12 기반의 환경을 테스트할 수 있는 타임스파이에서는 총점 6,984점, 그래픽 점수는 7,194점을 선보였습니다. 그럼 3060의 레이트레이싱 성능은 어떨까요? 그래서 포트로얄을 돌려봤는데요. 그 결과 4,215점을 선보였습니다. 총 3가지를 테스트해본 결과 확실히 3050Ti 모델과 비교해 22에서 최대 35% 정도의 더 높은 그래픽 처리 성능을 보여줬는데요. 프로세서가 11세대 i5 모델을 탑재했지만 역시 게임은 글카빨이라는 게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게임은 어디까지 돌아갈까요? 그래서 8GB 단일 램과 16GB 듀얼 채널에서 각각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게임은 약간 연식이 있는 섀도우 오브 툼레이더를 높음 옵션에서 벤치마크 모드로 돌려봤습니다. 8GB 단일 램에서는 평균 73프레임, 16GB 듀얼 채널에서는 평균 111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 게임은 어쌔신 크리드 발할라를 가장 높음 옵션 벤치마크 모드로 돌려봤습니다. 8GB 단일 램에서는 평균 51프레임, 16GB 듀얼 채널에서는 평균 59프레임을 보여줬는데요. 여기서 옵션을 보통으로 낮출 경우 8GB 단일 램에서도 충분히 게임을 즐길 수 있어 보였습니다. 세 번째 게임은 파크라이 6를 보통 옵션에서 벤치마크 모드로 테스트해봤습니다. 8GB 단일 램에서는 평균 56
16프레임, 16GB 듀얼 채널에서는 평균 79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네 번째 게임은 배틀그라운드를 울트라 옵션 녹화벤치로 테스트해봤습니다. 8GB 단일 램에서 동일 구간 평균 106프레임을 보여준 반면 16GB 듀얼 채널에서는 평균 164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이버펑크 2077을 그래픽 설정 울트라, RTX는 울트라, DLSS는 성능 모드에서 벤치마크로 돌려봤습니다. 8GB 단일 램에서는 평균 49.84프레임, 16GB 듀얼 채널에서는 평균 66.82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총 5개의 게임을 테스트해본 결과 8GB 단일 램에서도 일정 부분 옵션 탭을 하면 충분히 게임을 즐길 수 있어 보였는데요. 하지만 램을 16GB 듀얼 채널로 업그레이드 해준다면 확실히 더 쾌적한 환경에서 게임을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번 노트북의 발열 관리는 어떨까요? 2개 팬과 4개 히트파이프 그리고 302구를 통해 노트북의 발열을 최대한 잡을 수 있어 보였습니다. 실제 시네벤치 R23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10분간 돌려본 결과 CPU 패키지 기준 최소 45도, 평균 68도, 최대 91도를 보여줬습니다. 물론 최대 온도에서는 일부 스로틀링이 발생하긴 했지만 그 이상 온도가 올라가지는 않았는데요. 그럼 이번 노트북의 디스플레이 품질은 어떨까요? 디스플레이는 15.6인치 FHD 해상도, 거기에 게이밍 노트북답게 144Hz의 고주사율을 지원합니다. 측면 슬림 베젤을 적용해 전체적인 사이즈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사실 가격이 저렴한 만큼 모든 스펙을 다 충족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이번 디스플레이 품질을 가지고 있는 측정 장비로 직접 테스트해본 결과 sRGB는 68%, Adobe RGB는 51%, DCI-P3는 50%의 색역을 보여줬습니다. 게임을 하기에는 적당할지 몰라도 정확한 색감을 필요로 하는 사진 편집 혹은 영상 편집을 하기에는 디스플레이는 다소 아쉬워 보였는데요. 밝기 역시 250니트라는 점도 개인적으로 아쉬웠습니다. 전체적인 가격을 감안하면 사실 그 이상을 바라는 건 욕심이겠죠. 디스플레이까지 좋았다면 이번 제품은 아마 100만원이 훌쩍 넘지 않았을까 합니다. 하지만 네트워크는 최신 와이파이 6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블루투스 5.0을 지원해 보다 빠르고 안정적인 무선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배터리는 49W씨 탈착식 배터리가 사용됐습니다. 제조사에 따르면 추가 구매를 통해 여분의 배터리를 소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용량은 게이밍 노트북에서 사용하기에는 넉넉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게임을 할 거라면 어댑터를 연결로 성능 모드로 하는 게 국룰이겠지만 말이죠. 포트 구성도 넉넉했습니다. 후면 미니 DP 1.4포트, HDMI 2.0포트와 기가비트 이더넷 포트, 전원 포트 및 우측에는 USB 3.2 포트가 2개, SD카드 리더기 또한 자리하고 있습니다. 반대편에는 USB 3.2 포트, USB 2.0 포트, 마이크 및 오디오 포트가 위치하고 있어 다양한 디바이스 및 멀티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기에도 부족함은 없어 보였습니다. 노트북도 말방구. 자, 오늘은 최대 79만원대까지 판매가 됐던 기어바이트 게이밍 노트북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역시 게임은 글카빨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닌가 했는데요. CPU에서 가격을 타입하고 글카성을 올린 이번 제품 듀얼 채널로 구성만 해준다면 사실 이 가격대에 이 정도 성능은 찾아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모니터는 크게, 램은 많이, 하드는 못해먹겠네. 맨날 똑같은 거 더 이상 못하겠어요. 스승님, 도대체 언제 전설의 컴퓨터 구매 비법을 전수해주시는 거죠? 이제 너에게 이 비법을 전달해줄 때가 온 거구나. 바꿔라. 아니, 이건 노트북도 말방구.